이미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법하다 보니까 법이 있었고 또 그 설법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겼다 보니까 사부대중 출가한 비구 비구니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이제 사부대중이 모이다 보니까 승가가 생기고 그래서 불법 승 삼보가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딴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없어요. 환경에서는 항상 그 근본을 잃지 말라. 종지를 늘 그 염두에 두고 경전을 보라. 그리고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불법은 출발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최초의 경전이다. 깨닫고 나서 최초로 설하신 경전이다. 뭐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 같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환경은 언제 결집을 했든 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순간을 초점을 맞춰서 설법한 것이 말하자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성정각이 이렇게 비롯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갈 제국 아라냐법 보리장중에 계시사 시성정각하시니 그러니까 저기 부다가야 요즘 아직 그 겨울철이라서 한국 불자들이 그 순례 성지 순례를 많이 갑니다. 가면 헤이 들리는 곳이 아라냐법 보리도량 그 부처님이 보리 정각을 이루신 그 부다가야 그 큰 기념탑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많이 가서 참배해요. 그 가운데서 시성정각 보리수 나무 아래 길상초를 그 뜯어서 깔고 앉고 일주일간 바른 선정에 들었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바른 선정 끝난 뒤에 정각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정각을 이루고 나서 21일 동안 그 깨달음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는가 다시 검토하고 또 환희에 넘쳐나기도 하고 재차 그것을 살펴보고 음미해보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들뜨고 그러면서 계속 21일간 그런 그 깨달음의 정신세계 속에서 논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순간을 말하자면 오롯이 표현한 것이 환경이에요. 대방공불 환경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 600년경에 설사 환경이 결집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집한 분은 역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환경이 결집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제대로 나타내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저 앞에 처음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또 중간에 또 나와요. 이런 대목이. 그리고 그 옆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 지금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있고 대탑이 있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었답니다. 그 보광명전에서 보광명전이야. 이걸 이제 뜻으로 해석하면은 간단해요. 거기에 뭐 언제 부처님이 거기에 당신 그 들어가서 공부할 그 장소도 없었는데 그저 바위 위에 풀 뜯어서 깔아놓고 그 위에 일주일간 앉아 계시는데 무슨 보광명전이라는 법당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보광명전 넓을 보 빛을 놓다. 널리 빛을 놓다. 깨달음의 빛, 지혜의 빛을 놓다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법당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옆에 얼마 되지 아니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좌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니라. 연화장 사자좌에 앉았다. 그때 세존이 마갈 제국 아라냐법 보리 도랑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사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아 계셨더라. 세존의 덕이라 묘가 개만하면 미묘한 깨달음,
그 시성 정각하셨으니까 미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이행이 영절이라.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그 다른 점을 여기서 딱 이행 영절이라고 이렇게 아주 표현했습니다. 이행은 뭡니까? 너와 나 상대적인 것이 둘입니다. 하나가 되면은 아무리 여럿이 살아도 통일된 마음 그런 그 입장에서는 이행이 아니죠. 하나의 행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우리 중생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깨닫기 전에는 있음과 없음이 항상 상대적이야. 그리고 너와 나를 나눠놓고 봐. 이건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러다가 심하면 이제 네 거도 내 거고. 이래가지고 그냥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 이행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 너 나를 분별하는 그 행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 부처님의 묘가 개만하니까 미묘한 깨달음이 가득해지니까 그것이 그만 끊어져 버렸어. 가져가도 그래 가져가. 그거 본래 네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런 모든 상대적인 것이 다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너와 나에 대한 그런 분별은 또 확실하게 하고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너가 너와 내가 없는 가운데 너와 내 나를 분명하게 나누고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명하게 보고 행할 줄 아는 것을 중도행이라 그래요. 그것 또한 화엄행이고 그래서 달 무상법 하시며 무상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그랬습니다. 아, 그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점을 이행영절이라고 다 글자 억자로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사는가 이걸 이 글자 억자로 잘 그 사유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서 좀 흉내내면 좋아요.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자녀들을 여럿이 두고 키우는데 여럿이 뒀는데 형이 가졌다가 동생이 가지나 동생이 가졌다가 형이 가지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어. 내 자식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형제 사이에는 네 거고 내 거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울고 불고 야단 나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묘가 개만하면은 부모의 입장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형제이면서도 남인 형의 것은 형의 것이고 동생의 것은 동생의 것이다. 그래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잠잠하면 또 신문에 떠나고 참 그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아주 비유가 그럴듯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입장과 자식들의 입장. 무상법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주어 불주라. 이것도 별을 쳐놨는데 주어 불주. 부처님이 머물 곳에 머문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머물 곳에 머물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머물 곳에 머물고 자식은 자식의 머물 곳에 머물고 선생은 선생의 머물 곳에 머물고 학생은 학생의 머물 곳에 머물고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 충실하면서 살면은 세상 그대로 평화인데 그렇지가 못해요. 주어 불주라. 참 간단한 말이지만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부처님이 머물 곳에 머물렀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처님 머물 곳에 머물러집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 탁자 위에 나무로 만든 탁자고 뭐 부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상이 올라가는 곳이지만 함부로 못 올라가거든요. 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불상이 계시는 탁자니까 우리 함부로 못 올라가요. 형식적인 이 탁자도 심지어
부처님이 머물 곳과 중생이 머물 밑과 이런 관계가 있는데 다른 그 어떤 정신적인 내용이야 두 말 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에 득불평등이라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다. 모든 부처님은 다 동등한 그런 거, 동등하고 평등한 그런 자리에 있음을 얻게 되시며 도무장처 불가전법 장애 없는 곳과 가히 전환시킬 수 없는 법 전환시키지 못할 그런 법에 이르렀다. 그렇죠. 부처님 입장이 되면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정각을 이루고 나면은 아무런 장애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 없어요. 어떤 경우도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자셔도 그 장애가 없고 못 입어도 장애가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장애가 없고 제일 세상에서 70억 인구 중에 제일 꼴찌라 해도 아무 마음의 장애가 없어. 아무 장애가 없어. 다 벗어났어. 해탈했어. 그런 경지를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불가전이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법에 이르렀다. 소행이 무예요. 그래서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어. 아무리 해도 뭐 공자도 70이 되니까 뭐 모든 일에 그 장애가 없었다. 걸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행이 무예라. 그런 경우하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천지차이입니다. 그 경우하고 전혀 달라요. 부처님은 어떤 행에도 걸림이 없어서 이 부사이 하시며 불가사이한 경지를 세우시며 그런 그 어떤 법을 세웠다. 보견삼시하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환히 깨뜨려보니라. 도교나 유교의 성인들, 그 외의 모든 성인들,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견하는 걸 환히 널리 다 봐. 이걸 이제 우리 중생들도 소견이 짧으면은, 내가 전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또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나? 뭐 그래서 무시하고 사는데 조금 가까이 이끌어 놓고 보면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 있어서 또 내일이 있는 거야.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깨달으신 분은 환히 깨뜨려 봅니다. 환히 깨뜨려 봐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더라도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내가 아직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정은 하면 안 돼요. 나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성인이 하신 말씀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무턱대고 부정하면 그거는 아주 망발이고 그 복을 감하는 일이에요. 복을 감아.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니까 왜 복을 감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복은 감하지 않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신심이 깊은 이들은 환하게 압니다. 또 잘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것을 또 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혼자 깨닫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살 대중이 있어야죠. 그래서 보살 대중이 등장합니다. 여 십불찰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시니 그랬어요. 십불찰 미진수 세계는 한 불찰 미진수 세계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10개, 지구 10개를 미세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미세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했다. 삼라만상, 천지만물로 더불어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 숫자에 맞는 거예요. 십불찰 미진수 세계 미진수 보살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채우려면
우리까지 지금 2600년 이후 우리까지도 다 그게 포함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요. 저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도 다 그 속에 그 숫자 속에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 함께 하시니 맞불계시 일생 보처라. 이건 이제 모두가 일생 보처 보살이다 그랬어요. 일생 보처 보살이 아닌 사람이 없다. 여기 이제 일생 보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부처님과 보살, 성문연각 보살, 불, 그리고 성문 이전에는 보통 일체 중생, 그래서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중생,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이제 다섯 단계로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차원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한 생만, 금생만 부처님의 보좌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보처, 보좌하는 자리. 한 생 동안만. 그러니까 금생하면 금생만 부처님을 보좌하는 자리. 부처님 보좌하려면 거의 부처님 실력에 가까워야 돼. 더 실력이 더 좋든지. 대통령 보좌하려면 대통령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돼. 최소한도 어느 분야에서는. 뭐 경제 분야면 경제,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 정치 분야면 정치 분야. 그 분야에는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여기에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이 요 한 번만 이제 부처님을 보좌하는 그런 그 보살로 있고 나 그 다음부터는 끝난다 이거 졸업이다 이거 보살 졸업이고 바로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일생보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화엄경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과정을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과정 다 졸업하고 다시 중생제도를 위해서 보살행을 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 잘하고 선행 잘하고 남에게 아주 모범이고 그러면 아이 저 사람 보살이다 그러잖아요. 보살이다 하지 부처라 안 해. 그래서 불교에서 바람직한 사람 아주 이상적인 인격자를 보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부처의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제대로 된 보살이에요. 그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 문수 이런 이들은 전부 부처님 과정 벌써 이수했어요. 부처 공부 끝났어요. 부처 공부 벌써 끝나고 다시 우정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살행하자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불교입니다. 앞에 이제 십회왕품 이야기를 하면서 선근회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근회왕은 그대로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으로 세상을 살자고 하는 것이고 보살행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실종 타방하여 다 타방으로 다른 지방으로 붙어서 이공 네 지방이라 함께 와서 모였다. 여기 이제 소개합니다. 보살 중의 덕이라 보살은 그럼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보선 관찰 제 중생계와 보선 관찰 널리 잘 관찰한다. 아주 관찰을 잘해요. 잘 살필 줄 안다. 그 집에 어려운 사정도 잘 살필 줄 알고 뭐 힘드는 사정도 다 살필 줄 안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과보 모든 업의 과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도 과거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런 과보를 받았고 또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업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살다 보면. 신기해요. 그 업 짓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 어느 전생에 쌓아난 업인지 어느 날 툭 자기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업이 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살들은, 여기에 모인 보살들은 그런 업과보를 잘 관찰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찰해. 다 볼 줄 안다 이 말이야. 과보와 심행차제와 마음이 행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 그리고 일체 문의, 글과 뜻을, 일체 글과 뜻과, 그리고 새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과, 유의와 무의와, 유의, 무의, 유의는 이제 조작이 있는 것, 무의는 조작이 없는 것, 자연스러운 것을 무의라 하고, 인위적인 것을 유의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유의와 무의와, 또, 과현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 위에 보선 관찰, 널리 잘 관찰하는 분들이다. 누가? 보살들이. 시방에서 모인 보살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저 계시니까 오늘 환경 처음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보면은 보살들이 법을 청합니다. 청법이다. 보살 중의 사유라. 보살들이 이제 사유하면서 생각으로 법을 청하는 겁니다. 뭐 소리 내서 청하는 게 아니고. 그때 모든 보살들이 작시 사유하사대 이러한 사유를 하되 만약에 세존이 견민 아등이신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원수 소라가사 원근대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좀 열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뭔가 하면 불찰, 부처님 세계, 그리고 불주, 부처님이 머무는 곳, 불찰 장엄, 부처님 세계의 장엄, 그리고 불법성, 그 다음 부처님의 법의 성품, 그 다음에 불찰 청정,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 그 다음에 불소설법,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 그리고 불찰 체성, 불찰하면 이제 세계의 체성이죠. 그런 그 자체 성품과 불위덕과 부처님의 위덕과 불찰 성취와 불찰은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불대보리, 부처님의 큰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큰 깨달음을 계시하소서. 저 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있죠. 열어서 보여주소서. 이 생각으로 이제 보살들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으니까, 그 어려운 정각을 이뤘으니까 뭐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만수, 원만 숫자인 열 가지 조목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열어서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충만이라 그랬어요. 여 시방일체 세계의 시방일체 세계의 제불 세존이 위성취일체 중 보살고며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며, 성취란 것은 교화하고 성숙하고 제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체 보살들을 성취 위한 까닭이며, 그 다음에 영열의 종성 부단고며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뜻도 되고, 또 부처님의 종자 성품, 종자 성품이 끊어지지 않도록,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 저 무후할놈 이렇게 해요. 무후할놈. 뒤후자라. 없을 무자 뒤후자. 뒤가 없을 놈, 종자가 끊어질 놈 이 뜻이라. 그 세속에 살면서 말하자면 후손을 반드시 두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도 한 집안에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은 후손을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순리라. 그런데 여기 부처님 보십시오. 열의 종성 부단, 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설한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설법을 하고 화엄경을 설하고
팔만 대행경을 설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뜻이요. 열의 종자는 뭐,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워서 그 법을 개성해 나가는 사람이 열의 종자라.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신심을 일깨워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대만 불교를 이야기했는데 대만에는 본래 불교가 없었어요. 고산지대고 작은 섬에 고산지대고 해서 원주민만 많이 살았어요. 명나라 때 비로소 이 대륙의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대륙 사람들이 못 갔어요. 안 갔어. 그 뭐 조그만 섬인데 뭐 가기도 어렵고 명나라 때 비로소 이제 그 가기 시작했는데. 그 후는 이제 장계석 이제 그 대만에 피난 갈 때 그때 전부 따라간 사람이고 거의가 그때 따라간 사람들이고 그랬었는데 이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 불교를 잘 가르쳤어요. 그 전에는 아주 형편없었답니다. 국가 분위기가. 그런데 스님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예의 바르고 도덕이 있고 좀 이제 배려 잘하고 잘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국민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요즘 그 대만의 큰 스님들이에요. 몇 번은 또 열반도 하시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열의 종성입니다. 열의 종성이 계속 그렇게 이제 전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호 일체 중생고며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구호해야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보호해야지. 그 다음에 영재 중생으로 영리 일체 번뇌고며 그랬어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떠나게 한다. 그렇죠. 번뇌라는 게 뭡니까?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위시해서 온갖 8만 4천 번뇌.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일체 중생의 번뇌. 그걸 또 떠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요지 일체 재행고며 일체 모든 수행, 여러 가지 수행을 요지, 알고자 하는 연고며 연설 일체 제복고며 그랬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려고 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정제 일체 자변고며 일체 자변 뒤섞이고 물들고 흐려지고 아주 그 혼탁하게 된 것을 깨끗이 제거하려고 하는 연고며 또 영란 일체 음한고며 그랬어요. 일체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까닭이며 발제 일체 희망고며 일체 희망을 뽑아서 제거하는 연고며 여기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욕심에 의한 어떤 그 바램을 여기서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계일체 애착처고며 일체 애착하는 곳을 멸계 소멸해서 없애고 하는 연고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부처님에게 그러한 법을 청한다. 법을 청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커요. 보니까 열 가지 조목인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라 특히 그중에서는 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일체 중생을 잘 보호하려고 한다. 일체 중생들의 번뇌를 영원히 떠나도록 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전부 그 속에 다 포함돼요. 일체 중생에게 포함되니까 일체 중생을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게 해준다. 그런 것 때문에 법을 청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법을 청한다. 그 뜻이에요. 그 우리도 사실은 뭐, 환경 공부하는데 환경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와서 공부하지만은 요런 내용이 다 깔려 있습니다. 뭘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글을 이제 적어서 이런 그 환경 공부의 목적을 표시해 본 적은 없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러한 목적들이 다
우리의 그 공부하는 목적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그 굳이 그 조목조목을 표현하자면 여기 있는 거 자비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과의 인이라고 했는데 모든 보살들의 십주 법문, 십행 법문, 십향 법문, 십장 법문, 십지 법문